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피자와 소스 요즘 대세인 타코 피자 먹방으로 왔는데요. 타코 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타코 피자 맛있겠지요, 타코 피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조명을 끄고 한번 틀어볼까? 조명 끄니까 더안 보이는 것 같다. 켜야겠어.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피자? 개맛있어 보이죠? 제가 한번 이 피자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돈 나와주시고요. 히히. 저 타코 피자 진짜 완전 옛날부터 먹고 싶었었는데 얘가 좀 어려운 거겠지? 와.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뜯고, 내가 치즈 토핑을 추가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올리고, 아,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일단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매운맛이 나요. 매운맛이 나요. 그다음에 이상한 카레 맛 나시나요? 카레 맛이 나요? 여러분들 이상한 카레 맛이 날까요? 잠깐만요. 여기 카레 들어갑니까? 김치찹인가? 제가 사실 타코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타코가 뭐예요? 여러분 타코가 뭐예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타코가 뭡니까? 타코, 아, 멕시코 전통 음식? 그래? 자, 일단 그냥 먹어봤고요. 이거를 이게 올려서 먹는 거죠? 근데 나 숟가락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올려서 이걸 뿌려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야? 여러분들! 맛이 바뀌어요! 뭐지? 뭐야? 여러분! 맛이 바뀌어요! 뭐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맛있어요! 오! 굿! 경신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소스가 맛있네. 그리고 이 양상추가 이상한 맛을 잡아주는 느낌? 한번 말해봤어요. 아주 맛있어요. 네, 강아지는 강아지 밥만 먹어야 됩니다. 빵이요, 빵 먹고 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먹어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치즈가루를 한번 뿌려볼게요. 두고 과격합니다. 제가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가루를 뿌리고요.
다음에 양상추 야채를 뿌리고 다음에 이것도 뿌려고 그 다음에 핫소스도 뿌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핫소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발 제가 살찌는 거에 뭐라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먹으면서 살려고요. 눈 구라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서 핫소스 맛이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들 나한테 그만 먹으라고 하는 애들을 뭐지? 부러워서 그래요. 내가 이런 거 비싼 거 먹으니까. 니소장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기도 이거 못 먹고 있는데 먹으니까. 저도는 골든 리트리버예요. 어? 도서우님께서 배부르 100개를? 구름이 안 들려요. 도서우님아 별풍선 100개 너무나 고마워. 당신은 너무나 완벽해. 아 별풍 100개 고마워. 도서우님 배부르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 돼지 알아? 안다고. 네. 왜 계속 저한테 돼지라고 해요? 이거 난 8,000원이요. 야, 팔 안 줬다고 실드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뭐지?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살 쪘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여러분들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밥맛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을 뿐. 근데 진짜 타코피자 맛있다. 이 소스는 뭐지? 이 소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소스는 뭘까요? 살사가 뭐예요? 아 더워 에어컨. 아 타코에 들어간 양념.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타코피자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막 추가되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딱 그냥 치즈피자. 저는 딱 치즈피자를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거 괜찮은데요? 저는 그냥 딱 치즈만. 치즈피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냥 피자는 치즈피자가 짱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내가 고르곤졸라 냄새 맡아봤거든? 똥 같더라고요 냄새가. 몸무게요? 88kg요. 고르곤졸라 레알 똥 냄새. 키가 177이요. 아 더워.
근데 먹방하면서 10kg가 넘게 쪘어요 여러분. 저 먹방하면서 진심 10kg 넘게 찜. 쩔죠. 그것도 한 달 만에. 제가 딱 한 달 먹방 했었거든요. 딱 한 달? 진짜 한 달 매일 먹방 했었는데 10kg 쪘어요. 10kg 넘게. 와 진심. 한 달 했는데 10kg가 넘게 졌다니까요. 저 비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비만인 걸 알고 있어요. 저 살을 빼고 싶지만 제 인내심이 살을 빼게 도와주지 않네요. 예. 튼살? 갑자기 여기 이쪽에 갑자기 뭐 이상한 튀는 게 보인다?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여기 한 부분. 갑자기 쪘나봐요. 저 진짜 갑자기 빡 쪘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주사 맞을까요? 수고 밑에 양배추 떨어짐. 이거? 괜찮? 진심 걸그룹 주사 맞아볼까? 걸그룹 주사? 여러분 걸그룹 주사가 효과가 직방이래요. 6번 맞는데 100만원인데 진짜 한번 맞으면은 이따 내가 보여줄게요. 이왕 찐 거 그냥 존나게 찌어가지고 군대 가지 말까? 양쪽 도라에몽님 감사합니다. 와. 제가 입이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안 들어가져요, 입에. 제가 먹는 양에 비해 입이 작대요. 그냥 타코브이아 시키면 양상추까지 오더라고요. 아니 안 싱거운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거 안 넣어 먹잖아요? 안 넣어 먹으면은 이상한 매운맛이 너무 강해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이 마지막 한 조각은요 다이어트를 위해 남깁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시청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버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